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오른쪽 위에 매달아서 사용하고 있는 네티스 메시 와이파이 공유기.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공유기? 공유기 뭐 어차피 있는데? 어? 아스스라... 메인보드랑 깔맞춤을? 저기 공유기씨? 교체 찬성하십니까? 공유기 교체 찬성들 하십니까? 그래서 EMTEC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저는 멀쩡한 공유기가 있는데 그걸 냅두고 단지 ASUS라는 감성 때문에 공유기를 바꾸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무려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6를 지원하니까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물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계는 저는 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를 다 대비하는 거죠. 박스 겉에는 제가 급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먼저 띄어냈는데 EMTEC에서 3년 AS를 보증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어메쉬. ASUS 공유기가 여러 대 있으면 묶어가지고 에어메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면을 보면 스펙에 써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램이 512메가. 다다익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아서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옆면에 USB 포트가 있는 거 보면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를 끼워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한번 열어보죠. 아스스 냄새. 겉에는 간단하게 설정을 도와주는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들어있는 건 랜 케이블. 랜 케이블 규격은 캣5e. 국가에 따라 앞부분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220V 용으로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댑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출력은 12V에 2A. 그리고 어댑터 AS 센터는 따로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공유기 본체. 오호호, 에이수스. 안테나에도 비닐이 씌워져 있고. 일단은 디자인을 살펴보죠. 정면은 에이수스 로고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건 작동 LED. 그리고 뒷면에 두 개의 홈으로 벽에 걸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개의 고무가 있으니까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놔서 사용할 수도 있고, 포트 쪽을 보면 USB 3.0 포트, 2.0 포트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외장 하드나 USB를 여기에 연결해서 파일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테나는 이렇게 접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튼 알 수 없는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서 같은데 오, 그렇지. 한국어 기본이 됐구나. 설명서 제일 앞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나머지는 박스 밑에 보너스가, 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정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정된 ASUS 공유기, 원래 있던 네티스 공유기랑 교체를 해보죠. 공유기를 교체하기 전에 먼저 공유기 신호가 닿기에 최악의 구조인 제 방에 먼저 이쪽에 메시 와이파이 위성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성 공유기 연결된 상태에서는 대략 100 정도 위성 공유기를 꺼버리면 30 정도.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메시 와이파이로 함께한 이 녀석을 해체를 해줘야겠네요. 미안하다 네티스. 나는 바꾸기 싫었지만 여론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에이수스 공유기도 이렇게 매달고 싶은데 케이블 타이는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죠.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공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발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신호도 조금이나마 멀리 퍼지니까요. 먼저 어댑터랑 원본 인터넷선을 끼워주고 메인 컴퓨터 나스 보조 컴퓨터용까지 연결을 하고 파워를 켜주면 LED가 나오죠.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들어가 보면 아수스 신호가 보이니까 이걸 눌러보면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공유기 뒷면에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입력하고 연결. 그리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바로 인터넷이 되네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router.asus.com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설명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에서 해볼게요. 동일하게 접속을 해서 아마도 기본 아이디는 어드민인가? 확인. 기본 아이디로 들어와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설정해줘야 되네요. 비밀번호 설정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일단은 어떠한 공유기든 처음 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영어는 좀 너무 헷갈리니까 한국어 없나? 여기 있다. 그렇지. 이제야 좀 편해졌네. 아마도 관리 쪽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확인. 펌웨어가 최신이라고 하네요. 자동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수동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편하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무선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지정하려면 기본 화면에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오른쪽 위에 빠른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 보면 새 네트워크 만들기 그리고 비밀번호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건 2.4기가 신호와 5기가 신호를 따로따로 쓸 것이냐 체크 해제하면 하나의 신호로 쓸 것이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그냥 냅두고 따로따로 쓸게요. 적용. AX 기술이 준비됐대요. 이게 와이파이 6 같은데 일단은 체크해둔 상태 그대로 쓸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다시 접속을 해줘야겠죠. 방금 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냈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메인 컴퓨터에서 속도를 한번 측정해보면 기가 인터넷 속도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지원하고요. 메달 아나운 공유기에 접근해서 5기가 신호에 연결된 상태에서 속도 측정을 해보면 와 이 무선 속도 엄청나네. 네티스로는 500이 한계였는데 700 가까이 나오는구나. 무선 속도는 엄청나게 잘 나와요. 하지만 공유기는 아시다시피 가까이에서 속도가 잘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악의 방구조를 가진 여기서 잘 나와요. 좋은 공유기죠. 여기까지 신호는 잘 도달을 못하는 것 같네요. 네티스 2.4기가 신호보다는 속도가 대략 절반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제가 원했던 거는 위성 공유기 없이 아수스 공유기가 성능이 되게 좋다면 속도가 대략 40에서 50 정도만 나와도 위성 공유기 없이 이거 하나로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2기가 신호는 오히려 이 녀석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예상했는지 EMTEC에서 에어메쉬를 구성해보라고 이거를 하나 더 보내줬더라고요. 이 녀석은 펌웨어가 최신이 아니라서 먼저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으면 이쪽에 보면 리셋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파워 LED가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리셋 버튼을 떼요. 이 녀석은 위성으로 사용할 공유기니까 전원만 연결해둔 상태에서 메인 공유기에 연결돼 있는 관리창에 접속을 해서 에어메쉬 노드를 클릭하고 검색을 눌러줘요. 이렇게 검색이 됐으면 눌러서 적용.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100% 완료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무선으로 에어메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선으로 연결할 경우는 그림처럼 연결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무선으로 사용할 거니까 그냥 확인.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생겼으면 메인 공유기랑 연결된 위성 공유기 세팅이 완료된 거죠. 세팅이 끝난 위성 공유기는 메인 공유기의 신호를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이 녀석이 전달을 해줄 거니까 대략 제 방과 중간 정도의 위치 지점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위성 공유기 세팅을 하고 과연 네티스보다 잘 나올 것인지 시작. 와우. 아까 전에 네티스 공유기는 다운로드 속도가 대략 100 정도가 나왔는데 180으로 올라간 게 보이죠? 역시 저는 아수스라는 브랜드를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믿고 있었다고. 저는 그런 아수스라는 브랜드 하나만 보고서 무턱대고 기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 예상했어요. 다 예상.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사용할 세팅은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메인 컴퓨터를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켜고 끄고 원격 지원을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에즈락 메인보드니까 고급에 들어가서 PCIe 장치 전원 켜기를 사용으로, ASUS 메인보드도 PCIe 장치 전원 켜기를 비슷하게 켜주면 되고요. 윈도우에 들어가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인텔 램카드 설정을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시행. 전원 끄기 상태의 웨이크온램 매직 패킷을 활성화해주고 적용.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해줄 세팅은 끝난 거고, 공유기 세팅에 WAN 들어가서 DDNS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신으로 임시로 입력해놨고요. 적용을 누르고 다음은 관리에 들어가서 WAN을 통한 웹 액세스 허용, 예 해주고 적용.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제가 설정한 DDNS 반드시 HTTPS로 시작하게, 나머지 이 주소로 스마트폰 LTE 상태에서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ASUS 공유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PC랑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관리자 화면으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해요. 네트워크 도구에 웨이콘랜 들어가서 클라이먼트 이름에 플레이신 메인 추가해주고 적용. 이렇게 해주고 컴퓨터를 끄면, 절전 모드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LTE 상태에서도 컴퓨터를 킬 수가 있죠. 밖에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키고, 저 같은 경우는 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하니까 PC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다 사용했으면은 동일하게 시스템 종료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종료. 이렇게 컴퓨터를 끌 수도 있죠. 하지만 메인 컴퓨터를 킬 때마다 일일이 브라우저에 이걸 다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또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가서 일일이 켜주기가 귀찮거든요. 하지만 이 공유기의 브랜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ASUS. 무려 스마트폰 어플을 지원해요. 설치를 해주면 열기 확인. 지금은 LTE 상태니까 그냥 새 라우터 설정만 나오는데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바로 연결된 공유기가 나와요. 연결하고 설정해놓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원격 연결 활성화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확인.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만지기가 어렵지만 어플에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쉽게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와이파이가 아니라 LTE 상태에서 접속을 해보면, 와이파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추가한 건 LTE 상태에서 접속을 해도 동일하게 접속이 돼요. 공유기 설정을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WOL로 내 컴퓨터를 끼우고 싶을 때도 이 화면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번개 마크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컴퓨터를 켤 수가 있죠. 일일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입력해주는 것보다는 어플로 한 번에 클릭해서 이렇게 켤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네티스 공유기 같은 경우는 뒷면에 USB 포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ASUS 공유기 같은 경우는 뒷면에 USB 포트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려면, 제가 집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USB 외장 하드거든요. 뭐 좀 엉성하게 생겼긴 하지만 일단은 이 녀석 USB 3.0 외장 하드예요. 1테라짜리. 불안하긴 하지만 테스트만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USB 3.0 단자에 연결을 해서, 많이 불안한가?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컴퓨터 다 버티겠죠. 컴퓨터는 원래 다 강하게 키운 거거든요. 공유기 설정 메인 화면에 접속해보면 USB 3.0이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1테라 외장하드가 인식이 되죠. USB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AI 디스크에 들어가서, 저는 공유기를 저 한 명만 사용하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다음, 접속할 주소는 플레이신으로 전 그대로 할게요. 다음 완료. 이렇게 하면 FTP 주소랑 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 두 가지가 생기죠. USB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 센터에 들어가서 FTP 공유, 그리고 FTP에 사용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선택하고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을 뭐 아무거나 FTP로 추가. 이렇게 해놓으면 읽기 쓰기가 가능한 FTP라는 폴더가 생기겠죠. 이렇게 외장하드를 연결한 걸 세팅을 해주고, 내가 사용할 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레이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레이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 여기서도 설치. 마침 원래는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만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 드라이브를 설치했으니까 자 시작해 볼까요? 아무튼 여기 있는 추가를 누르고 NAS로 이동을 해서 주소를 체크를 해제해주고, 아까 전에 설정한 FTP 주소를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계정은 사용자 이름, 아까 전에 입력한 거,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 확인. 이렇게 Z 드라이브에 FTP가 설정되어 있고 내 컴퓨터 안에 자동으로 네트워크 위치 Z 드라이브가 설정돼 있죠. Z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보면 SDA2 폴더에 들어가 보면 FTP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거를 옮겨보면 바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대략 전송 속도는 25메가, 24메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막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막까지 넣어놓으면 팟플레이어에서 바로 플레이도 가능해요. 내가 FTP를 사용하고 싶은 컴퓨터에 레이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다 설치해놓으면 동일한 파일을 똑같이 다 공유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CX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네트워크에 플러스를 누르고 원격 저장소, FTP, 플레이신 그대로 입력할 거고요. 이름도 입력해주고 암호도 입력해주고요. 확인.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FTP에 똑같이 접속을 해서 여기서도 바로 플레이를 해보면 엠플레이어는 지금은 LTE로 연결된 거니까 확인. 이렇게 동영상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죠. 일반적인 파일 관리 같은 경우는 이 CX 파일 탐색기 같은 경우가 편하긴 한데 혹시나 동영상을 위주로 보신다면 여기 있는 엠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료긴 한데 이거를 필수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동영상 보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FTP NAS라고 아무거나 해놓고 호스트는 플레이신 주소 그리고 암호 저장해보면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죠. 엠플레이어가 되게 편한 게 자막 파일도 그대로 넣어놓으면 자막 파일까지 불러와가지고 한 번에 보여줘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USB 연결해서 플레이하실 분들은 엠플레이어를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LTE 상태니까 약간의 이렇게 넘기기 하면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를 연결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연결된 외장하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느 컴퓨터에서나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다 공유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LTE 상태로 밖에서도 볼 수가 있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네티스 공유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속도 테스트를 해서 제 방으로 이동을 하면 끊겼잖아요. 근데 아수스 에어메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속도 테스트를 시작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방으로 이동을 해도 보시다시피 끊기지가 않아요. 오, 이것이 일반 중소기업과 아수스의 차이인가? 이제까지 원래 사용하던 네티스 공유기에서 EMTEC에서 협찬해준 ASUS 공유기로 바꿔서 사용을 해봤어요. 이 기가 신호가 네티스보다 좀 세서 위성 없이 이거 하나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ASUS 깔맞춤 만족.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